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서학영입니다. 오늘은 아이언샷 훅 구질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레슨을 준비했습니다. 훅이 나는 이유는 임팩트 시 상체가 들리고 심한 인투합 궤도에 손목이 높여지면서 클럽 헤드가 다치게 됩니다.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휘어나가는 걸 보면 오히려 더 바깥쪽 방향이 인투아웃으로 스윙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. 훅이 나면 날수록 오히려 왼쪽, 안쪽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손이 낮아지면서 올바른 궤도에 들어오면서 손목도 덜 쓰이게 됩니다. 손이 낮아지려면 임팩트 이후에 손과 몸이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손과 몸이 같이 붙어 다니는 느낌으로 돌아주시면 손이 낮아지고 손목을 덜 쓰게 됩니다.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하셔서 아이언샷 훅 구질을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.